각 지방 고유의 민속예술의 향기를 자랑하는 제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가 10월 29일 수많은 시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덕수궁에서 열렸습니다. 작년도 우승팀인 전라남도의 농악대는 독특한 음악과 변화있는 춤으로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은산 별신꽃놀이는 이채를 띄웠는데 이 별신꽃놀이는 구여군 은산에서 2조 때 성행하던 놀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울팀의 송파 산대놀이는 승려의 타락상을 풍자, 양반 갱포의 반감에서 오는 조롱과 모욕, 평민들 생활고의 도로 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된 이번 대회에는 모두 21개 종목의 작품이 참가했는데 영예 대통령상은 경상남도 팀이 홍종철 공보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